자, 안녕하세요. 닥터 분호입니다. 카메라 좀 내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목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 좀 이상할 텐데 양해 부탁드리고 짧고 굵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뭐 길게 안할 거라서 또 목이 안 좋기도 하고 중간중간 기침을 좀 해도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색. 색에 대한 내용이에요. 색에. 색. 그래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여드리려고. 뭐늘 이야기 드리죠. 뭐 따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 선생님이 그려주고 설명하면서 그려주는 걸 따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 그리면 소용없다고요.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답만 건져서 오니까 왜 그러냐. 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곱하기 2 나누기 2는 몇인가요? 몇이에요? 맞춰봅시다. 자, 여러분 맞춰봅시다. 3 곱하기 2 나누기 2 몇입니까? 여기 딜레이가 있어서 조금 기다릴게요. 3 곱하기 2 나누기 2는 몇입니까? 이거 설명 못하는 분 없을 거죠. 초등학교 때다 배우니까. 3. 3. 맞아요. 3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알려줄 때, 뭐, 3 곱하기 2 나누기는 뭐, 쌀쌀쌀쌀 얘기하겠죠. 이건 이렇게 계산하고, 이걸 이렇게 계산해서 뭐, 이런 공식을 통해서 3이라는 답이 나와. 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3이라고. 그럼 수치가 바뀌면 그때는 어떡하죠? 뭐 2가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따라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문제에 적용해서 내가 이 원리를 가지고 풀어보고 분석해보고 가져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우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따라 그리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거 갖고 설명할 텐데. 아, 색을 너무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남자분들이 그래요. 남자분들.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미술을 하는 이유가 미가 아닌 거야. 미술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이제 예쁜 게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쁜 게 너무 좋아서 뭘 사도 예쁜 걸 사야 되고 나도 예뻐야 되고 막 주변 다 예뻐야 되고 예쁜 걸 너무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땡겨 하는 것처럼 예쁜 걸 땡겨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남자분들의 한 30%, 40%가량 분들이 어떻게 미술을 시작하냐면 미가 아니라 어떠한 좋아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좋아할 때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게임을 좋아해. 게임에서 나오는 뭐 이런 왕검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그뭐 그런 거 있죠. 인터넷에서도 뭐 유머짤이 도는데 어릴 때 초등학생들은 한 번쯤 이검 그리는 거, 칼 그리는 거를 공책에 많이 해본다라고 많이 하는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로망. 그 로망이 머릿속에 너무 커서 내가 그냥 그려내보고 싶은 거야, 이거를. 그렇게 미술을 시작하는 게 어떻게 많다고요? 이게 예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적으로 좋은지가 훌륭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검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유전적으로 성별마다 좋아하는 선호하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있기는. 어쩔 수 없이 있다고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칼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어릴 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이거 다 유전적인. 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좋아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다가 이제 그리게 되면서 미술로 넘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미적인 거, 예쁜 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구나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이제 색감을 가장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림을 접하냐면 방금 예시로 들어드린 남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접하냐면 결국에 맨날 하는 거 그거예요. 근육. 맨날 근육 외우고 있어. 맨날 투시 붙잡고 있고 이거 두개나 남자인데 이거 두개 맨날 하고 있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미술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자신만의 신념만 밀어붙이고 있는 거.
논리적으로 떨어지는 애들. 이론 갖고 떨어 논리적으로 이성 가지고 떨어지는 애들 막 붙잡고 있는 거야. 감성과 감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술에서. 근데 그게 이제 색이라는 거죠, 색. 약간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 그래서 방금 같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미술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공부 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 추상 개념이 들어가는 걸 완전 멸시예요, 멸시. 무시도 아니야, 이건 멸시야, 멸시. 그냥 멸시하더라고. 그런 건 있어봤자 필요 없어. 거의 그 정도 느낌이에요. 어차피 난 못하고 그런 거 필요도 없어. 안할 거야. 하면서 근육 투시에 엄청 매달리세요. 제일 미래가 안 좋은 케이스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핵이라 그러면은 완전히 무지하다, 완전 문외한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내용 준비한 거고요. 뭐 내용들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씩 좀 읊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근육도 있고 뭐 투시도 있는데 인체를 하나 그리더라도 여러분들 인체를 잘 그리고 싶다고 해서 자꾸 근육 공부하는데 근육 공부해서 도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본인 인체 예쁘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 왜겠어요? 답이 안 나오는 게 이유가 있다고요. 근육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갖고 또막그막 두께 이만한 막 근육 사적 가져와가지고 막 속근육까지 막 명칭 다 외우고 있어. 보이지도 않는 거를. 소용없다고요. 여러 가지 선에 대한 이야기들. 선을 이렇게 잘 긋는 것도 있지만 예쁜 유려한 선을 어떻게 긋느냐도 있어요. 뭐 이런 선에 대한 내용들, 동세에 대한 내용들, 뭐 배치,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들을 동시에 다 해줘야 인체가 예쁘다고요. 알겠죠? 항상 종합적으로 많은 부분, 정말 공부할 게 많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저는 단점들이 있어요. 알아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근데 굳이 내가 단점인데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다들 듣고 계신 거 맞죠? 이렇게 조용하죠, 오늘따라? 다들 이제 단점을 자꾸만 보완하고 싶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 짤이 나갔어. 뭐전 남자니까 남자 얘기를 해볼게요. 소개팅 짤이 나갔어. 근데 이 친구가 잘생겼는데 옷을 너무 못 입어. 근데 이번에 소개팅 자리가 너무 중요해. 잘 보이고 싶어. 그러면 항상 많이 하는 거 있잖아. 막 염색 막 빨갛게 해가지고 막 스킨이 그냥 막쫙 빼꾸드로 막탁와 왕별질 탁 해버린다고. 아니라고요. 못한다고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점은 보완해서 장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감출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안 보여야 된다고요. 무난하게. 흉하면, 보기 흉하면 자꾸 눈이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 엄청 잘하거나 엄청 못하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엄청 못하는 거 엄청 잘하는 게 쉽겠어요? 안 보이게 하는 게 쉽겠어요? 눈에 안 띄게 하는 게 쉽겠어요? 눈에 안 띄게 하는 게 쉽다고요. 장점 있으니까 장점 드러내면 되잖아. 근데 색을 못 쓰는데 왜 자꾸 색칠할 때막 파란색, 빨간색, 막 형광색 하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꾸. 별걸 다안 내려고. 그냥 숨기세요. 제일 무난한 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다 단점이 있어요. 다 잘하는 게 아니야. 다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딱 보자마자 막 인체도 엉망인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진짜 유명하고 잘 팔리는데도 인체도 그냥 엉망인 사람들, 뭐 동세도 하나도 안 잡히고 뭐 투시 개념도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쁘면 장땡이거든요, 원래. 그 단점이 있으니까 그 단점을 뭐랄까 눈에 띄게 장점을 바꾸려고 오버하지 마시고 가장 무난한 걸로 덮어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내가 완전 색에 있어서는 완체하다. 그러면 이 색을 돋보이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색감 자체가 눈에 안 띄게 해야 돼요. 공간감이라든지 아니면 선이라든지 뭐 색을 제외한 디자인적 요소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해야지. 색을 어떻게 뭘로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구간 나눠준다고 새로운 색 쓰지 말아라. 이거 제일 많이 이거 거의 병적으로 많이 하시는 건데 뭐냐면 보면은 이 선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빨간색을 칠했으면은
이 선을 넘어가면 못 견디는 거야. 여기 뭐 거의 뭐 이거 결계야, 결계. 넘어가면 안 돼. 안 되니까 막또 초록색을 쓰려 그래. 초록색 이렇게 숨겨. 써. 숨긴 게 아니고. 써. 이거 결계를 또못 넘어가. 결계를 또못 넘어가니까 또 청록색을 가져다가, 청록색을 가져다가 또 이렇게 칠해요. 이 결계를 못 넘어가. 단추도 그래. 단추도 못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칠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 미치겠는 거야. 이 색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릴 때 색칠 공부하던 걸 생각해가지고 자꾸만 이거를 나눠서 그리세요. 이 문제가 엄청 크다고요, 이런 게.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드릴 게 뭐냐면 그냥 같은 색 칠하세요, 이렇게. 같은 색 칠하시라고. 선이 있다고 자꾸 결계 있는 것처럼 못 넘어가지 말고 그냥 칠하세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디자인하는 분한테 배웠던 팁인데 어떻게 하냐면 선하고 상관없이 일단 배색을 하라고 해요. 배색부터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뭐 초록색이 이만큼 들어가고 노란색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짙은 오렌지를 이렇게 넣을 거야 라고 했다면 그냥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선과 상관없이 그냥 이게 괜찮은지 한번 보라는 거죠. 이 색감이 괜찮은지. 예전에 그 컬러리스트 자격증 얘기하면서 한번 해드린 거 있어요. 이렇게 배색 연습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색감 관련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색감을 만들어서 이 색에 감정하고 맞추는 건데 요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괜찮으면 그때 가서 뭐이 갈색을 좀 올려갖고 모자색으로 써야겠다. 얼굴은 요 색으로 덮으면 비슷하잖아요. 많이 차이 안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쓰고 이렇게 덮으면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대로 왔다고. 이해되세요? 예쁜 색은 아니지만 지금. 그래서 색 자체가 중요한 거지. 색칠 공부하듯이 구간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색도 큰 것부터 깔아라.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칠하고 칠했어요. 다 칠했다고 칩시다. 뭐 밑에는 이런 색으로 칠했어요. 칠했는데 그러고 나서 배경을 아 괜찮다. 이색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배경을 갑자기 또 시뻘건 거를 이렇게 깔아버려요. 그럼 배색이 확 깨져버린다고요. 큰 거부터 해야 되는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순서대로 하라. 큰 거부터 하라고.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설계해 나가야 된다고. 요것도 이제 이따 나오는 베이스 컬러라는 개념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시원하게 여름 톤으로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여름 톤을 먼저 까세요, 일단. 여름 톤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쪼개 나가면 된다고요. 쪼개 나가고 뭐 쪼개 나가고 그 다음에 뭐 톡톡톡톡 쪼개 나가고 그러면 된다고요. 알겠죠? 항상 큰 거부터. 그래야 이게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색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분 칠하고 이게 뭐냐면 못 참아서 그래. 못 참아서. 선 그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채색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스케치할 때도 큰 거부터 잡고 그 다음에 작은 거 한번 잡아보고 뭐눈 위치 잡아보고 뭐손 한번 크기 잡아보고 옷이 이 정도로 들어가겠네 잡아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눈썹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속눈썹 그려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요즘 왔을 때못 참아요. 또 여러분의 욕구는 아주 끌어넘친다고 막 하고 싶어서 못 참아요. 여기서 막또막 파요. 또 이거를 막 파고 아 여기 또 선이 망가졌네 막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막 여기 그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못 참아서 그래요. 못 참아서 생각보단 본능이 앞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림 그리면서 생기는 대부분 문제들은 못 참아서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색 온도에 따른 사용 뭐냐면 여러분 이제 쿨톤 웜톤 얘기는 알죠? 이 정도는 이제 아실 거예요. 쿨톤 웜톤 아실 텐데 쿨톤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란색이 다 쿨톤인 건 아니에요. 자세히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다 쿨톤이라고 해서 파란색이 아니고 파란색 안에서도 따뜻한 톤이 있고 차가운 톤이 있고 그래요.
많이 달라요. 다 달라요. 요거는 근데 좀 전문가가 아니면은 다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색에 조금 예민하다, 충분히 예민하다 싶으면은 하셔도 좋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절별 색상이라고 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빗을 하려면 그러니까 맨날 인터넷에서 뭐 눈구리 방법, 입술 예뻐지기는 방법, 뭐야 미소녀 캐릭터 나오면서 막 미소녀 캐릭터 발그레갖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썸네일로 돼 있는 거 그럼 백날 봐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한번 봐야죠. 봄 컬러 있고 겨울 컬러, 가을 컬러, 여름 컬러가 있습니다. 여기도 파란색 있고 여기도 파란색 있고 블루도 다 있죠. 이 블루라고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있습니다. 다 오렌지 같은 경우도 뭐 여기도 오렌지가 있고 뭐 애매하지만 이런 컬러들도 있고 이거는 오렌지라고 하기도 조금 높죠. 뭐 최대한 오렌지랑 비슷한 것들 좀 꼽아볼게요. 여기는 아예 없네, 오렌지라고 할 만한 게. 그래도 찾아보면 오렌지 안에서도 겨울 컬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좀 힘듭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는 못해요. 보통 다 아예 컬러 전문가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하는 거고, 근데 어느 정도 느낌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느낌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그릴 때 완전 쿨톤으로 다 깔아놓고 얼굴만 웜톤으로 깐다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패스하세요. 너무 생각 많아지면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질문 자유롭게 하세요. 한난대비 아세요? 한색과 난색의 대비예요.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말하는데, 보통 이 한색 난색 대비를 말할 때는 좀 블루톤하고 레드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블루 안에서도 따뜻한 톤, 차가운 톤이 있고 붉은 톤 안에서도 차가운 톤, 따뜻한 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쉽게는 붉은 톤들은 따뜻하다라고 분류를 하는 편이고 블루 톤들은 차가운 톤으로 분류를 하기는 해요. 크게 본다면. 그래서 차가운 톤들은 뒤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따뜻한 톤은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보세요. 제 화면도 그렇죠. 뒤에는 조금 더 블루 톤에 가깝고 앞에는 조금 더 오렌지 톤에 가깝죠.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화면 배치 하나 할 때도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전문가분들만큼은 퀄리티가 안 나오겠지만, 저도 저희 학원 만들고 뭐 안내 페이지나 홍보 페이지 만들 때 전혀 외부 업체를 안 쓰거든요. 제가 다 하거든요. 물론 전문가분들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홍보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두면 쓸 데가 다 있다는 거. 왜냐하면 다 통하니까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롤일러스트 많이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좀 북미 감성이죠. 사실 동양 감성이 많이 이제는 섞여 나온다고는 하지만 북미 감성이 많고, 이런 것들 북미 쪽으로 갈수록 정석적인 걸 잘 써요. 기본에 탄탄해요. 보통 작가님들이 다 뭐 이런 걸 보더라도 보면은 딱 따뜻한 색이 앞으로 나오고 차가운 색이 뒤로 빠지죠. 이제 보기 편한 정석에 가까운 배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썸네일로 썼던 그림인데,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블루톤에다가 이제 따뜻한 톤이 몸통에 들어오면서 대비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레드톤들은 다 가까이 있고 조금 더 시선을 받을 만한 곳들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배워서 기술이 있어요. 다 알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여러분 감으로 때려 맞추기 식으로 그리니까 안 나오죠. 모르겠고. 그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다니면 아는데 안 찾아다니자. 이렇게 해서 다 그랬네 땡. 아 뭔가 내 그림 이상해. 별로야. 아 슬프다 하고 땡 하고 그냥 가버리자. 이러니까 안 늘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늡니다. 평생 가도 안 늘어요. 눈에 띄는 색은 세 개까지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예시 갑니다. 눈에 띄는 색, 아까 이제 한색과 단색의 대비를 빗대어서 백그라운드를 칠했어요. 이렇게 칠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보노보노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열정 보노보노
열정 번호 쭉 셋셋 짙게 좀 우려나는 와인처럼 짙게 나비 넥타이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보라색 이렇게 나왔어. 자 이러면 3톤이 되는 겁니다. 세 개의 컬러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아주 무채색이거나 조금 눈에 안 띄는 색이면은 이 개수에 안 치는 경우도 많아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약간 무채색으로 여기를 이렇게 칠해준다. 이런 거는 컬러를 안 보는 경향도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서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세 톤이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요 정도는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세 개까지는 괜찮은데 세 개가 넘어가면 좀 힘듭니다. 이거는 색을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이나 쓰는 거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일러스트들을 쭉 보면 되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좀 다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게임 일러스트 치면 제 그림이 첫 페이지에 나오네요.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좀 보여드릴게요.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라고 한번 쳐볼 건데 한번 쭉 볼게요. 구글에서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잘 보면은 이제 검색하시면 뭐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잘 보면은 눈에 띄는 색이 두 종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두 종류로 넘어가지 않아요. 잘 보면 보이죠? 다 보이죠? 딱 두 종류씩이죠. 어때요? 노란색, 파란색. 여기 붉은 톤이 들어가서 붉은 톤이랑 파란 톤. 요거는 살색이 들어가는데 살색 같은 경우도 좀 색으로 안 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눈에 안 띄기도 하고 워낙 우리가 인간이 살색을 볼 때는 조금 뭐랄까 의식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컬러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봐도 몇 개 없고요. 뭐 마찬가지죠. 3개 넘어가는 컬러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하나 아니면 두 개가 많아요. 왜냐면 거기까지가 제일 무난해요. 제일 무난합니다. 컬러 쓸 때. 이런 것들. 그쵸? 색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단조로워지지 않나요? 해서 밑에 같이 가져왔어요. 근접색 묶어서 생각한다. 근접색 묶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은 레드가 나왔잖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오렌지가 나오죠. 그럼 얘네 그냥 한 묶음으로 생각해줘도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풍부한 톤의 한 컬러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아지면 좀 안 좋은데 그래서 배경으로 갈 때도 여기다가 살짝 보라색이 나온다든지 이런 컬러가 나온다든지 뭐 약간 뭐 이런 색이 묻어난다든지 뭐 약간 뭐 여기가 이렇게 된다든지 너무 싫다 이렇게 묻어난다든지 요 정도는 그냥 한 톤으로 봐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접한 색들은 묶어서 생각해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세 개까지만 사용한다. 나 색 단점이다 그러면은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 사용한다. 그럼 한 개만 쓰면은 아예 흑백같이 보이지 않나요? 완전 원톤 아닌가라고 하는데 무채색 제외예요. 무채색 눈에 띄는 색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색 무채색은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블루도 조금 채도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색이 없다 그래서 빨간색과 보라색이다 라고 분석하셔도 크게 오류는 안 생긴다고 합니다. 조금 유도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색채는 색을 많이 써봐야 되는 문제고 이제 색감은 지식으로만 해결되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색에도 이제 기호가 있죠. 뭐 여러분들 지금 포토샵이나 클립 쓰셔서 색 컬러에다가 컬러 기호에다가 F6개 치시면 화이트가 나와요. 화이트가 나오는데 이걸로 막 뭐 무슨 뭐 F3, B2 뭐 이런 컬러를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각 발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각 발달. 미각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짠맛이 이만큼 있을 때 혹은 뭐 한 3분 정도 익혔을 때 짠맛이 우려 나올 거다. 짠맛이 뭐 47만큼 있을 때 뭐 설탕 넣고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감각 성장을 위해서 좀 시간을 들이셔야 한다라는 거고 난 베이스 컬러와 포인트 컬러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거 가져와 볼게요. 다른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니케 우리 자랑스러운 국산 게임 니케 일러스트 한번 볼게요.
뭐 대표적으로 그림을 워낙 잘 그리시는 분들이 그렸기 때문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컬러가 보통 한 톤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많네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니케 공식 일러스트들이고 여러분 많이 플레이해 주세요. 극장 게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원톤에 가까워요. 오른쪽은 블루, 왼쪽은 퍼플. 물론 그 안에서도 많이 쪼개지죠. 근접색으로 이렇게 쓰시면 색이 예뻐요. 무리가 안 되면서도. 이분들은 색을 충분히 잘쓸수 있지만 좀 정갈하게 한 느낌이고, 보면은 그 안에서도 되게 잘 썼거든요, 톤을. 근데 여러분들 뭐 내가 색을 정말 못 쓴다라고 하셔도 오른쪽 그림처럼 난 블루야 라고 하면 블루 안에서 짝짝짝 쪼개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따뜻한 톤 나옵니다. 지금 찍어보면 이제 오렌지 톤들이 나오는데, 워낙 무채색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색으로 치지는 않아요. 다만 블루하고는 좀 반대에 있는 색이기 때문에 조금 더 풍성함을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포인트로 앞으로 나오진 않아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써주는 것, 좀 고급지게 쓰는 방식 중 하나예요. 여기다가 포인트 컬러 준다고 또막 이런 보라색을 칠한다든지 막 이런 레드를 칠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이제 조금 유치해지는 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또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니케 일러스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인트 컬러에 대한 걸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딱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이 정도. 이것도 사실 근접색이어서 안정감은 있는데, 뭐 이런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따뜻한 옐로우 톤, 오렌지 톤에다가 레드 포인트가 나오죠. 타이로 레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아주 정석적으로 많은 색안 쓰면서도 풍부하게 잘 나온 케이스예요. 고수들은 이런 것부터 다른 거예요. 아까 소개팅 얘기를 했잖아요. 옷 입을 때 깔끔하게, 깔끔하면서도 디테일을 챙겨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막 하얀 가죽 백바지, 백스키니 바지에 막 백구두에다가 반들반들 백구두에다가 막 빨갛게 염색해가지고 초록색 자켓을 막 이렇게 입고 막 시계 4개 차고 막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물론 이것도 멋있을 수 있어. 누군가 진짜 감각이 좋은, 뭐 감각이 좋은 외국 래퍼가 이렇게 해서 멋있게 할수 있지만 보통은 힘들다고요, 이걸 예쁘게 하기가. 그렇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수들은 은은하게 써도 잘 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가지 몇개 예시 더 보여드릴게요. 예시가 보통 니케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톤들을 많이 쓰셨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을 많이는 안쓴 느낌인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나중에 추가된 부분인 것 같아서 좋은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요 복주머니 같은 거 있죠? 보라색? 요런 것도 이제 전체 블루톤에서 보라색 톤으로 포인트를 준 좋은 케이스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보면은 안쪽에 있는 이 뭐죠? 요 원피스 같은 옷도 블루톤이에요. 조금 차분하고 무거운 블루톤이죠. 근데 자켓이 아니라 이제 외투라고 할게요. 그냥 이 외투도 블루톤인데 조금 더 밝고 화사하죠. 모자랑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반대에 있는 색, 저채도의 색으로 좀 풍부함을 만들기 위해서 피부도 썼고, 이제 헤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갈색 톤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좀 풍성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다 블루로 만들잖아요, 저채도를 쓸 때. 그래서 저채도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회색을 잘 쓰란 말이 이런 데 나온 거예요.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회색이 갈색으로 잘 들어가 있으니까 전부 블루톤이 아니면서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블루톤만 있지만 갈색이 잘 껴들어가 있는 거죠. 저채도가 잘 깔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베이스 컬러는 크게 내가 이게 어떤 색을 가져갈 건지. 베이스 컬러는 블루인 거예요. 포인트에서 보라색이고. 이거는 캐릭터 안에서도 할수 있지만 일러스트 전체, 배경이 들어간 일러 전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들었으니까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자료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채도 베이스에 고채도 베이스가, 고채도 포인트가 제일 무난합니다. 지금까지 예시 보여드린 것도 다 마찬가지였죠? 고채도 베이스에 저채도 포인트는 쓰면 쓸수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결하는 게 진짜 대단한 감각인 거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개성의 시작인 거예요, 개성.
진짜 잘 그리는데 개성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몰라서 틀려가지고 개성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할줄 아는데 이걸 할줄 너무 잘해서 한번 꼬아서 개성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채도 베이스의 고채도 포인트는 진짜 정석이에요, 그냥. 근데 반대로 고채도 베이스에 저채도 포인트를 까는 경우가 있다고요. 색을 진짜 잘 써서. 그 예뻐, 심지어. 그럼 그게 엄청 세련돼 보이는 거라고요. 이런 건 이론으로 풀어내기 조금 힘든 부분이고. 자, 힌트 검정색 금지. 자, 뭐냐면, 요거는 이제 미술 좀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게 끝에 있는 흰색. 끝에 있는 검정색. 여기는 이제 다 검정색이죠. 얘네들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게 들어간 그림들도 있어요. 그래도 잘 예뻐 보일 수 있어. 근데 너무 센 색이라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색이랑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흰색은 그냥 넣었을 때 이게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이지 완성된 그림처럼 안 보이기도 해요. 이런 위험성들이 다 따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 잘 그린 그림에 있어도 웬만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거고. 휴먼다랑 비슷한 색대 사용 금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은 요런 컬러가 있어요. 요게 색깔이죠. 요런 컬러가 있고, 요런 컬러가 있고, 네, 요런 컬러가 있고, 두개좀 다릅니다. 잠깐만요. 있고, 요런 컬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죠. 근데 잘 보면 위치가 같아요. 톤이 같다는 거예요. 톤이 같은데 지금 휴만 바뀌죠. 이렇게 해서 색 쓰는 게 제일 최악이에요. 제일 별로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림 꺼내봅니다. 내 그림 꺼내봅니다. 이제 꺼내보세요. 그리고 내 그림 꺼내서 한번 스포이드를 쭉 찍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Alt 누른 상태 쭉 찍으면은 컬러 피커가 막 움직일 거예요. 근데 보면은 비슷한 위치에서 막 요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제 색감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 여기서 막 이러고 있고,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 일정 구간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럼 지금 이제 가신 거야, 어느 정도.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아시겠죠? 다양한 톤을 써야지. 이거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이걸 다양하게 써주는 게 제일 좋다고요. 아까 예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안 움직이고 이것만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일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다. 자, 다들 자기 그림 꺼내서 보면서 한번 봅니다. 제 영상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실직고 하세요. 내 그림 지금 갔다. 가지 말아야 할곳 갔다. 곳으로 갔다 하시면 좀 써주세요.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저채도부터 고채도까지 풍성하게 써라.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까 방금 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컬러 피커 안에서 한 군데에서만 나왔다는 건 풍성하게 못 써줬다라는 걸 뜻해요. 한분 나오셨네. 회개하시네 바로. 자, 풍성하게 못 썼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은 사실 배경이 들어가는 그림을 그릴 때는 멀리 있는 거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 해서 원경, 중경, 근경까지 이제 3단계를 나누는 걸 기준으로 많이 삼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들은 그렇게 3단계를 채우려고 애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시 롤 일러스트로 들어갈게요. 돌아가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요런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그림 있으면 이제 원경에, 중경에, 아니, 근경에, 중경에, 원경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모든 그림이 그렇지는 않아요. 뭐 요런 그림, 아유. 야, 요런 그림도 보면은 이제 근경에, 중경에, 이제 원경까지 뭐 중경을 묶어도 뭐 이상하진 않지만 3단계로 나누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그리다 보니까 이래서 다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트 이론. 다트 눈 감고 막 던져도 가운데 한 번씩 맞는다 그거. 여러분들이 막 이상하게 디자인을 하고 막 배치를 하다가 어쩌다가 원경, 중경, 근경 맞을 때가 있다고요. 근경, 원경, 중경에서 맞을 때가 있다고요. 괜찮아. 근데 다음에 다시 막 이상하게 그려보다 보면 왠지 이 느낌이 또안 나와. 왜냐면 모르니까. 왜잘 그려졌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나오다 보면 또그 얘기하죠. 슬럼프예요.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슬럼프는 무슨 슬럼프야. 그냥 모르니까 때려 맞춘 거죠, 뭐.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풍성하게 책을 쓰고 풍성하게 구성을 해주셔야 좋다라는 겁니다.